안녕하세요, 여러분. 잉스북 클럽의 쭈쌤입니다. 오늘은 마티가 쥬어 아저씨와 마주하게 되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마티는 아저씨가 불법적으로 사슴을 사냥하는 걸 목격하게 되고 이 상황을 이용해서 샬롯을 지키기 위한 거래를 시도합니다. 마티가 얼마나 용감하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나가는지 볼수 있는데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Let's dive in. 마티는 아저씨가 사냥법을 위반하고 사슴을 사냥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 아저씨가 사냥 금지 기간 동안 사슴을 사냥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장면이에요. Joe Travers had gone out the morning with a clear intention of getting himself a deer. Intention. 의도,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명확한 계획이나 의도를 나타내는데요. 저 아저씨가 그날 아침에 사슴을 잡기 위해 사냥하러 나간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I also know that if the game warden finds out about it, Judd's in big trouble. 자, 게임 워든 기억하나요? 게임 월드는 사냥을 감시하는 그 수렵 감시관이었죠. 이 만약에 수렵 감시관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저씨는 아주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왜냐면요. Cause the deer he shot out of season wasn't even a buck. 자, out of season, 시즌이 아닌, 즉, 여기서는 사냥 금지 기간이라는 표현이죠. 자, 아저씨가 사냥 금지 기간에 쏜, deer, 사슴이 wasn't even a buck. 자, buck 하면 수사슴이에요. 사냥 시즌이 아닌 시기에 잡은 사슴이 암사슴이라는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사냥한 사슴으로 가고 있는 아저씨를 몰래 지켜보고 있는 마티죠. He slogs over through waist-high weeds to where the doe lays. 자, 아저씨는 slog. 자, 여기서 slog 하면요. 천천히, 힘겹게 천천히 나아가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waist-high weeds 하면 허리 높이까지 자란 풀을 얘기해요. 자, 아저씨가 허리 높이까지 자란 풀을 헤치면서 아주 힘겹게 이동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잡은 암사슴을 향해 허리 높이까지 자란 풀을 헤치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아저씨의 모습을 마티는 몰래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티는요, 아저씨와 대면을 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아저씨였겠죠? Where'd you come from? He says. 너 어디서 나온 거야? Was on my way over to see you, I tell him. 아저씨를 보러 가는 중이었어요. 라고 마티가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And for the first time, standing next to Judd Travers, I feel taller than I really am. 자, 여기서 I feel taller than I really am. 이라는 표현을 직역을 하게 되면 나는 실제보다 더 커진 것처럼 느꼈다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실제로 키가 큰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나 용기가 더 커졌다라는 걸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저씨하고 대면하면서 마티가 심리적으로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느끼고 있다라는 표현을 알수 있는데요. 이 표현은요, 영어권에서 아주 영어스러운 표현이에요. 자신감을 느낄 때 또는 두려움을 극복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아저씨에게 압도당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순간이죠.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And he hates me worse than snot. snot 하면 콧물이에요. 콧물보다 자기를 더 싫어하는 아저씨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Deer in season, that's what I answer. 사냥 사슴철이 아니잖아요. 라고 마티가 얘기를 한 후에, There's a $200 fine for killing a doe. 암사슴을 죽이면 200달러의 벌금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Joe Trevor is staring at me, like he's about to crack me across the mouth. 자, crack me across the mouth.
누군가를 때리려는 위협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입을 후려칠 것처럼 아저씨가 자기를 아주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아저씨가 당연히 화가 났겠죠. 따라서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틴은 아저씨의 불법 사냥을 신고를 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 way folks up here look at it though, that's snitching. 여기서 look at it의 it는요, 신고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고를 한다면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that's snitching. 자, snitch 하면 일러 바치다, 고자질하다, 밀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잘못된 일을 알리는 의미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마티가 아저씨가 불법 사냥을 했다는 걸 신고를 하는 게 이 지역 사회에서는 밀고자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행동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문장이죠. And if I might could tell, but bargain not to, it's something else again. 자, 그리고 만약에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빌미로 또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바로 it's blackmail. Blackmail 하면 협박이에요. 어떤 걸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걸 뜻하죠. 이 마틴은 아저씨의 불법 사냥을 덮어주는 조건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아저씨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상황이 역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불법으로 사냥한 아저씨, 저도 아저씨를 신고하겠다고 하자 아저씨는 아빠가 시켰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마티가 이렇게 답합니다. No, this is me talking. 자신의 의도와 생각을 명확히 하고 싶어 하면서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아저씨가 Well, ain't you something now?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in't you something? 감탄사로 표현이 되었네요. 어떤 특정 상황이나 행동에 대해 놀라움이나 감탄을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아저씨가 마티의 발언에 놀라움을 표하면서 그 발언이 예상 밖의 일이거나 마티가 대담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 약간의 조롱도 담겨있는 비꼬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n't you something now? 정말 넌 대단한 놈이구나 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희망에 마틴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아저씨는 무척 불편한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So, what you trying to do, boy? Start up trouble? 그래서 얘야,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자, 문제를 만들겠다고? You think I can't put you in your place mighty quick? Put you in your place라는 표현을 잠깐 볼까요? 이 표현은요, 누군가를 제자리에 앉히다라는 뜻인데 그들의 위치를 일깨우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따가 mighty quick이라는 표현은 아주 그 일을 빠르게 해낼 것이라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죠. 즉, blackmailing 하는 마티에게 무척 화가 난 젓 아저씨는 이 행동을 아저씨가 단단히 너의 위치를 알게 해주겠어 라고 마티에게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So, what's going to do? I ask. Shoot me?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를 쏘시기라도 하실 건가요? 와우. 자, 이 말을 들은 아저씨는 Trevor is so surprised his jaw drops. 아저씨가 너무 놀라서 jaw drop 하면 입이 턱 벌어지다는 표현이에요. 놀라움이나 충격 때문에 입이 벌어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와우, 이 마티의 말을 듣고 아저씨의 충격적인 이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문장입니다. But I'm cooking now. 자, 하지만 이제 내가 기세를 잡고 있다 라는 표현으로 쓴 겁니다.
마티가 현지 상황에서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잘 해내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제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는 마티인 것 같아요. Nothing can stop me. 자, 그 무엇도 자기를 지금 멈추게 할수 없대요. Braver than I ever been in my life. 내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순간이었나 봐요. 이렇게 어떤 장애물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멀티. 자, 그는 자신의 용기와 결단력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과거의 자신보다 훨씬 용감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멀티는 아저씨가 불법적으로 사냥을 한 것을 발견한 후에 아저씨에게 샬롯를 데려오기 위한 협상을 시도를 하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다시 되물어 봅니다. And you're saying if I let you keep my hunting dog, you're going to keep this deer a secret? 네 말은 내 사냥개를 너가 그냥 가질 수 있게 해준다면 사슴을 사냥한 일을 비밀로 해주겠다라는 얘긴 거니? I begin to see now I'm no better than Judd Travers. Willing to look the other way to get something I want. 그 순간, 마틴은 도덕적인 딜레마를 느끼게 됩니다. I'm no better than Judd Travers. 나는 Judd 아저씨와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표현인데, 마티가 자신이 저 아저씨와 다를 바 없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도덕적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But the something is shallow.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건 shallow라고 얘기를 하죠. 마티는 shallow를 되찾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묵인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이로 인해 자신이 저 아저씨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아저씨는 멀티에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조건으로 샬롯를 40달러에 팔겠다고 해요. 돈을 받는 대신 시간당 2달러를 계산해 줄 테니 아저씨네 집에 와서 40달러만큼의 일을 하라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I'll do it, I say. Beginning now, says Judd. And I can tell he's getting a bit edge that someone else might come through the field, wondering about those rifle shots. And see how he got a doe. 바로 하겠다고 대답하는 마티입니다. 아저씨는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하죠. Edgy라는 표현이요. 조심스러운 또는 불안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Judd 아저씨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잡은 사슴을 발견하게 될까봐 불안해하면서 행동이 좀더 신경 쓰이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마티가 아저씨와의 긴장감 넘치는 거래에서 샬롯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았어요. 마티는 샬롯를 아저씨에게 데려오기 위해 불법으로 사냥한 사실을 덮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무척 괴로워했지요. 하지만 샬롯를 위한 일이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다음 챕터에서는 마티가 아저씨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샬로가 정말 안전하게 될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Thanks for watching, everyone.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Bye bye.